안녕하세요. 컨트리맨이에요. 부화 예정 하루 전날입니다. 두 마리가 먼저 알을 깨고 나왔어요. 부화일이 되었고요. 파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. 어제 3마리, 오늘 16마리가 부화돼서 6초기로 옮겨 주었습니다. 부화일인 오늘 많은 병아리들이 나왔습니다. 이 녀석은 파각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오질 않아서 지켜보고 있어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서서히 기운을 차립니다. 울기 시작하네요. 다음날 아리 하나가 이 상태로 부화기 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털이 마른 걸 보니 저 상태로 꽤 오래 있었나 봅니다. 큰일이네요. 다리 교정을 해야겠습니다. 테이프로 양발을 묶어서 교정을 했습니다. 조금만 참아다오. 당분간은 부화기 속에서 지내도록 합니다. 금세 잠이 드네요. 종이컵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. 제법 균형을 잘 잡네요. 방심한 사이 그만 아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. 천만다행입니다. 좀 더 기운 차릴 때까지 머물도록 할게요. 부화가 끝이 났습니다. 총 36마리 자연부화 되었고요. 부화되지 않은 3개는 검난해보니 중질환이었어요. 이 정도면 부화 대성공입니다. 다음날 종이컵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니 똘망똘망해졌어요. 어제보다 뭔가 더 여유있어 보입니다. 자세가 제법 나오네요. 이제 6축이로 옮겨줘야겠습니다. 6축이 현장입니다. 아니, 이 녀석은 종이컵 녀석이에요. 이제 일어서서 균형도 잘 잡네요. 바닥이 금방 더러워져서 청소 좀 하겠습니다. 천천히 문을 열고요.
종이컵 녀석 제일 늦게까지 버티는군요. 배변 패드를 빼줍니다. 반대쪽도 해줍니다. 똑똑. 아리들을 다시 반대쪽으로 몰아내고 이쪽도 배변 패드를 뺄 거예요. 다음날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. 설정 온도에 따라서 환기팬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. 온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기가 잘 돼야 병에 걸리지 않아요. 아주 꿀잠을 자고 있어요. 이 녀석 죽은 거 아닙니다. 저도 처음에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. 아픈 병아리 없이 모두 잘 크고 있습니다. 36마리라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. 지금 시계는 자주 와서 봐주고 있습니다. 주기 안에 평화가 온 듯합니다. 자는 놈, 먹는 놈, 노는 놈. 열등이 켜집니다. 환기팬은 꺼지게 되고요. 온도가 올라가면 환기팬이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. 이 녀석은 잠만 자는군요. 잠이 보약입니다. 아리들 건강을 위해서 보양식을 주러 갑니다. 노른자를 주었는데요. 너무 잘 먹죠? 뒤에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
아래들이 노른자 먹방을 하고 있어요. 아주 깨끗하게 다 먹어버렸습니다. 종이컵 녀석 잘 적응하고 있어요.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. 조금 있다가 풀어줄게. 지금은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다오. 한바탕 먹방을 마치고 잠잘 시간입니다. 아주 잘 자고 있죠. 밥을 먹었으니 물도 놓칠 수 없죠. 물도 엄청 먹습니다.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서 키우는 보람이 있어요. 부화 후 7일째 되는 날, 종이컵 녀석이에요. 교정기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테이프를 풀어주기로 합니다. 잘 걸어다녀야 좋을 텐데. 약간 쪽벌이 있지만 커가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교정 성공.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아리들이 폭풍 성장을 했어요. 사료와 물 먹는 양이 많아져서 사료통을 바꿔주었고요. 물통도 더 큰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. 이 시기 아리들은 여전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부화 8일째 물통을 더 큰 것으로 바꿔주었고요. 활발하고 건강해 보입니다. 예상보다 너무 많은 병아리들이 나와서 육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사료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 체크하고 바닥에 쌓이는 배설물들도 잘 치워주고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머지않아 백이동 백봉계사로 이사시키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.
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